지방자치 30년의 자치 분권 시대, 지역 주민을 위한 방송의 분권도 큰 과제인데요.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공영방송 KBS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천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자체 편성으로 시작한 40분 분량의 뉴스7은 전국 KBS 지역방송 총국의 새로운 첫 도전이었습니다. 고민과 한계는 여전하지만 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공영방송 KBS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자치 분권은 지역 권력 간 협력의 토대 위에 언론의 감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을 포함한 정보의 홍수 속에 공정성, 공익성을 담보하는 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시청자와의 공감도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이 공중파 방송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시청자 권익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이끄는 그런 방송 편성과 제작 방향을. 소통과 참여라는 시대적 화두 속에 우물안 개구리 신세가 될 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정한 방송 분권은 수신료의 가치가 모든 시청자에게 고루 전해질 때 현실화할 것이란 진심 어린 조언도 있습니다. 수신료가 가진 책임,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작동이 되는지 각 지역에서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내가 수신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다매체 시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곁에서 더 가까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공영방송 KBS의 책무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